그리디 설치가 각 액션의 비용, 그러니까 아라드에서 제린드로 갈 때의 75원이 든다는 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제린드에서 부카레스트까지의 스트레이트 라인 디스턴스만 우리가 고려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게 그리드 테스트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눈앞에 있는 이익만 추가하게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를 다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점의 휴리스틱 값과 그 지점으로 이동하는 비용을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그림과 밑에 있는 이 그림을 합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A 스타 설치입니다. A 스타 설치 같은 경우는 아라드가 있죠. 아라드에서 아라드에서 12우 각 도시로 갈 때의 F값이라고 하는데 F를 G 플러스 H라고 얘기합니다. 그 G라고 하는 것은 당장에 옮겨갈 때의 다음 단계의 액션 비용, 그리고 H는 그 옮겨간 지역의 H값, 그 두 가지를 합친 값이 낮은 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A 플러스 A 스타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F가 각각의 지역에서 어떻게 값이 도출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다시피 아라드에서 부카레스트까지 가장 짧은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게 되죠. 지금까지 나왔던 브레스퍼스트 혹은 디스퍼스트 혹은 그리디 알고리즘 다양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거랑 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지금 옵티멀하고 컴플리트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바로 이 A 플러스 알고리즘입니다. A 플러스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것은 보시다시피 아라드에서 어떤 원을 그리면서 나가게 되죠. 주변에 원밖에 있는 것들은 후보지에서 탈락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옵티멀 하긴 하지만은 컴플리트한 검색 방식은 아닙니다. A스타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딱 그 검색하는 영역이 정해지게 있잖아요. 그만큼 합리적이죠. 검색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좀 전에 살펴봤던 것, 이 값, 이 두 그림을 합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가라스라고 하는 곳의 값은 어떻게 정해지느냐니까 이 파가라스의 휴리스틱 값 178이죠. 178과 그리고 아라드에서 파가라스까지 오는 데의 비용 140과 99. 그죠? 이 두 개를 대야 되겠죠. 140 더하기 99 더하기 파가라스의 178을 더한 값이 파가라스의 값이 됩니다. 그죠? 이 파가라스의 값과 다른 도시의 값들을 비교했을 때 제일 낮은 값을 가진 도시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다음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런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부카레스트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A 스타 알고리즘입니다.